제 굉장히 좀 급하게 결정이 된 거라 가지고 원래 내년 4월을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건강상의 문제도 좀 있었고 좀 뭐 여러 가지 일이 겹쳐가지고 조금 일찍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뭐 다시 돌아올 생각은 있어요. 언젠간 다시 일본에 돌아올 생각을 있는데 2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뒤에 뭐 일이 잘 풀리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거고 아니면 뭐 계속 한국에 있겠지만 워낙 제 인생이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딱딱딱딱 플랜대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즉흥적으로 한 게 많아가지고 일본에 온 것도 그랬고 네 아무튼 제가 여기에서 3년 정도 생활을 했죠. 도쿄에 와서 회사를 다니고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3년 동안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여행을 좀 많이 갔던 이유가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기념을 하려고 이렇게 여행을 좀 많이 다녔었어요. 진짜 3년 너무 순식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 가서도 일본어 계속 쓰는 일은 할 거예요. 그 강의 시작한 것도 그렇고 유튜브는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평생 일본에 돌아오지 않을 건 아니니까 계속 네. 또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언젠간 끝나게 되면 다시 왔다 갔다 할 거고 굳이 뭐 일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옆에 와서 또 帰ります っていう報告になります。 これは多分上がってきた時点では私も韓国に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ちょっとなんか早めに言おうかなとも思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言いにくくて、ライブでも最近でもまあ前前回のライブでもいつ帰ってきますかっていろいろ質問があったんですけど、帰ります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言いにくくて、ごめんなさい、なんか。 こうなりました。また帰ってくるんで、まあ、決まってはないけど、いつか帰ってくるんで、3年楽しかったです。まあ、YouTubeも日本来たから始めたってことですね。じゃあ、次の動画は多分韓国での動画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 お世話になりました。この内心なんて言うのかな。じゃあ、まあ続きは韓国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